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 척의 명태잡이 어선으로 가득했던 명태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며 우리 바다에서는 더 이상 명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고성군이 명태축제를 친환경 축제로 바꾸고 치어 배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명태 모양 색색깔의 연이 파란 바다 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명주실 감은 명태도 눈길을 끕니다. 고성 통일 명태축제는 올해부터 굿럭 페스티벌을 주제로 명태의 상징인 행운을 나누는 문화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응맞이, 복맞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살아주시는 문화로서의 명태를 저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명태 없는 명태축제가 되어버린 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찬물에서 사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겁니다. 인공부화를 통해 키운 10마리 남짓한 명태를 어렵게 축제장에 모시고 올 정도입니다. 축제는 과거 명태를 남획하던 것을 반성하고 대신 친환경 축제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태가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 명태 공예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지만 고성군은 명태 주산지라는 명맥을 잇기 위해 해양 심층수로 명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다 이제 빠지잖아요, 가공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싱거워요. 싱겁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심층수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죠. 대학에서는 명태 맛을 내는 배양육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태에서 세포를 추출해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수산 배양육 조성을 위한 지지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성공한다면 실제 명태에 가까운 식감과 맛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국민 생선이던 명태는 남획과 수온 상승으로 사라지면서 2019년부터는 아예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2000년에는 1,000톤 미만인 766톤으로 1981년 대비 어획물이 99.5%가 줄어든 상태였고요. 급기야 2008년도에는 0톤을 기록한 후에 기후변화로 달라진 바다 환경이 우리 밥상과 지역 축제는 물론 연구 분야까지 바꿔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청사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신청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당선작은 천년의 강원도를 대표하는 청사 모놀리스라는 작품인데요. 강원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통과 행정을 위한 시설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웅장한 분위기 속에 직선으로 낮고 넓게 뻗은 건물. 강원도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모놀리스입니다. 본청은 동쪽, 의회는 중앙, 편의시설은 서쪽 안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평으로 뻗은 건물 사이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은 세 곳이 조성됩니다. 본청으로 향하는 곳에 선영광장, 건물 좌우로는 녹지광장이 있는데 곳곳에 휴게시설과 미디어 파사드 전시 공간이 갖춰집니다. 특히 지상 10층 이하로 설계돼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새로운 공공청사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궁궐 건축이나 뭐 외국에도 보면 그 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에서 큰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출발했고. 지금 청사가 건물들이 떨어져 있어 동선이 불편하고 휴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과 달리 상징성과 실용성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신청사를 도민과 소통하면서도 강원도의 자연과 역사를 담아내는 공공건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실용성 여러 가지 모든 걸 또 감안해서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 부지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건립 예산은 3,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선 업체는 내년 말까지 신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 청사는 별도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신청사는 고은리에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9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경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종합 9위를 목표로 낸 강원 선수단이 3년 연속 대회 최우수 선수를 배출할지도 주목됩니다. 대회 현장에서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체전 5연패에 도전하는 양구고등학교 남자 테니스부. 기합을 힘껏 내지르며 상대의 강력한 서브를 포핸드 스매싱으로 받아칩니다. 충청북도팀을 2대0으로 제압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전국체전이 개막하고 강원 선수단이 기록한 첫 승리입니다. 올해 대회에 참가한 강원 선수단은 1410명, 목표는 종합순위 9위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목표 9위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을 해왔고. 파리 올림픽에 나섰던 강원 선수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펜싱의 이혜인과 다이빙 김나현, 레슬링 이승찬, 체조 신소리 등 7명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특히 강원의 간판 종목인 수영에서는 대회 최우수 선수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4개 대회 연속 MVP를 노리는 황선우는 5관왕에 도전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5관왕을 일단 읽어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우민도 4관왕과 대회 첫 최우수 선수를 노립니다. 전국체전에 열심히 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영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운 유망주 고3 김영범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제가 제 베스트 기록 나왔을 때보다 더 운동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번 대회에서도 강원이 최우수 선수를 차지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입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강원은 사격 공기소총에서 금빛 메달 소식을 전하며 목표 순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펼쳐지는 전국 체육대회 무대에서 강원 선수들의 활약은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지난 3일에 이어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추가 발병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손양면의 한우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지난달 양구에 이어 3일 양양 강현면, 4일 고성 거진읍 등 모두 4차례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양양군과 강릉, 속초, 홍천, 평창, 인제 등 5개 시군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강릉시 도심을 관통하는 첫 터널인 당두터널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당두터널은 길이 305m, 왕복 4차로로 조성됐고 강릉역과 강릉종합운동장을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당두터널은 교동 2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계획도로로 이름은 강릉향교 명륜당 뒤쪽 마을에서 따왔습니다. 강릉시는 도심 내 터널 개통으로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 여파로 강원 지역 송이와 능이버섯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올해 도내 송이버섯 채취량은 7,644kg으로 지난해 23,433kg에 비해 6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능이버섯도 지난해는 1,938g 채취했지만 올해는 8,712g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여름과 가을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온 건조 현상으로 주요 버섯 품종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김장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 배추 생육 점검을 위한 회의에서 현재 배추 생육에 좋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중하순의 초기 작황과 비교할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밭에 모종을 심는 정식 시기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한 만큼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해시가 오는 22일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동해시 송정동 일대에 490제곱미터 규모로 마련한 센터는 최대 140마리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입양센터와 진료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보호센터 주변에는 1,500여 제곱미터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는데 대형견과 소형견이 분리돼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또 센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590여 제곱미터의 주차장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자기 주식 1,000억 원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제215차 이사회를 통해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고 우선 올해는 400억 원 규모를 매입합니다.
강원랜드는 또 2026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을 1.2배 달성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삼척 조비농악, 속초 사자놀이가 강원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속초 사자놀이는 오늘 청소년부 강원도 대표로 공연하고 삼척 조비농악은 내일 일반부 강원도 대표로 출전합니다. 삼척 조비농악은 1662년 삼척부사 허목이 쓴 척주지에 기록된 삼척 대표 농악으로 2022년 강원 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에 대표로 선정됐고 속초 사자놀이는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음이 넘어와 남북이 분단된 현재까지 원형이 전승되고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